결혼 엄청 이런 거를 이제 이 프로가 부르거든. 와. 와. 영롱한 이 느낌. 와. 영롱한 이 느낌. 이런 걸 이제 웨이퍼라고 부르는데 되게 어렵지.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어떻게 시작을 하냐? 가장 먼저 모래에서 규소 아까 말한 실리콘을 뽑아내야 돼. 그러면은 실리콘을 갖다 녹여가지고 뽑아내거든. 그 다음에 고수도 물질로 이렇게 원재료를 만들어서. 아까 전에 보면은 이게 번쩍번쩍한 게 이게 회로거든. 예, 이거는 굉장히 촘촘하게 들어갔잖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반도체를 생산해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수많은 로봇이니 또는 뭐 휴대폰이니 이런 데 이제 이런 게 들어가는 거고. 잘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연금술이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 중세시대의 연금술사들이 모래 속에서 금채려고, 금채취하려고 그랬다고 한다면 오늘날 현대의 연금술사들, 그러니까 새로운 돈을 뽑아내는 사람들은 바로 모래에서 이렇게 반도체를 만들어내서 돈을 뽑는 거지. 반도체 자체를 그 발명품이라고 그러더라고. 발명품. 그리고 미래 산업의 쌀이라고 그러잖아. 그렇지. 그리고 뭐 국가 경쟁력. 네. 그치. 여러 가지 뭐 표현들이 많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국가 경쟁력에 있어서 반도체가 제일 많이 차지하지 않나?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최소한 메모리 반도체라고 하는 거에선 최고의 자리에 올라와 있는 거고. 뭐 휴대폰 말할 것도 없고. 그다음에 신용카드 다 쓰잖아. 신용카드에 보면 IC칩 다 있거든. 뭐 CCTV라든지 뭐 로봇이라든지 여기에 다 들어가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전자제품이라고 부르는 거에 반도체가 안 들어가는 것은 없다. 우리 인간의 뇌도 그냥 뇌 한 덩어리처럼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가만히 보면 기억력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기억력. 기억력이 좋은 사람과 기억력이 나쁜 사람, 기억 용량이 큰 거, 작은 거 이게 있고 그게 바로 메모리 반도체. 기억이 메모리잖아, 영어로. 그래서 기억을 담당하는 거 관련된 부분이 메모리 반도체라면 그럼 뇌가 기억만 하나? 아니잖아. 계산도 하고 판단도 하고 인식도 하고 학습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잖아. 그러면은 이 나머지 기능을 담당하는 뇌하고 비슷한 반도체가 있을 텐데 그거를 시스템 반도체 이렇게 얘기하지. 시스템 반도체.